제가 오늘은 크레이그슬리스트라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벼룩시장 같은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있건 이제 사용이 다 가능하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도시 뭐 국가별로 다 있죠. 그래서 일단 밑으로 내려보면은요,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주 도시마다 지금 뭐 해당 지역마다 다 있고, 그 다음에, 그러면 일단 쉽게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가볼게요. 그래서 한국 보시면은, 한국,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활성화된 도시다 보니까는 서울 하나 딱나 있는데, 자, 보시면은 굉장히 그 다양해요. 그래서 뭐가 있냐면, 뭐 커뮤니티에서 뭐 집, 하우징이면 이제 집 렌탈이죠. 뭐, 쉐어를 할 것인지, 뭐 파킹도 있는 집인지, 뭐 아파트인지 뭐 이거 다. 보시면은 뭐, 주로 이제 외국에,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친구들이 룸쉐어를 할 것인지, 뭐 방을 내놓았는지, 뭐 그런 거 있을 때,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. 쓸 때는 뭐,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는데,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 위주로 이제 사용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가 많고, 한글로도 당연히 쓸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진 같은 거 올려도 되고요. 당연히 여기는 뭐 가입 같은 거 없고요. 무료예요. 네, 무료고요. 뭐 커뮤니티도 있고, 그다음 퍼스널이죠. 그리고 뭐 서비스, 후세일 그래가지고 뭐 중고거래죠. 중고거래인데 뭐 프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무료예요. 그래서 제발 가져가 달라 뭐 이런 식인 거죠. 그리고 뭐 오토모빌이라고 해서 네, 오토바이 보시면은 볼까요? 네, 뭐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들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한국 사람, 외국에 나가 계시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유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여기 잡도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미국 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, 네? 미국에 뭐 네바다주에 갈일 있다, 뭐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 현지 지역에 맞는 정보, 뭐 물건 팔아야 된다든지, 뭐 집을 구한다든지, 뭐 그쪽 지역에 뭐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그런 걸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